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버린 비트코인 찾아서 9년째 쓰레기장 헤매.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IT 개발자인 영국의 제임스 하웰 씨. 2009년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비트코인 가치는 거의 없어서 관리에 소홀했다고요. 자, 그로부터 4년 후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 드라이브를 실수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하웰 씨가 분실한 비트코인은 7,500개. 가치가 수시로 바뀌는 암호화폐 특성을 고려해도 4,3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뒤늦게 당황한 그는 하드 드라이브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게 해달라고 시의회에 읍소했고 하드 드라이브를 되찾게 되면 1,0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환경 문제와 하드 드라이브를 찾아도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제안을 거절했는데요. 답답한 상황에 하웰 씨는 비트코인을 되찾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전문가까지 고용한 상태라고 하네요.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 네. 오늘은 말씀을 안 읽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갔죠, 그죠? 네. 말씀이 너무 길어서 뒤에 말씀이 충분히 나오니까 오늘은 읽지 않고 바로 진행했습니다. 동영상의 주인공 이름이 누군가요? 하웰스라는 사람이죠. 제임스 하웰스. 37살이에요. 이 사람이 10년 전에 자기 디스크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비트코인이 총 몇 개였다고 했죠? 약 7천여 개가 있어요. 그걸 한 화로 계산을 하면 대략 4,300억 정도라고 해요. 이걸 4,300억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쓰레기장에 버린 거죠. 아,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러면 평생 뭐 잘 먹고 잘 살겠는데, 그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주 귀한 것을 그냥 쓰레기장에 버리듯이 버려서 나중에 후회했던 적이 있나요? 네, 고개를 끄덕거리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쓰레기같이 나중에 지나보면 지금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나고 놓고 보면 그 이사갈 때나 보면 쓰레기장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좀 굉장히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집착하고 가졌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나 다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가정이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에는 그 노동력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식당에 밥을 먹을 때 굉장히 밥값이 비싸요. 그런데 그 식재료는 싸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고기가 소고기나 이런 것들이 더 싸요. 거의 비슷하거나 더 싸거든요. 그 다른 물가에 비하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싼 부위가 있는데 소의 부위예요. 어딜까요? 손 들고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네. 어딜까요? 아무나 찔러봐요, 그냥. 네. 어디냐 하면요. 꼬리 부위가 그래요. 꼬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싸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은 꼬리를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잘라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시안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사다가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억으로, 제 기억으로는 1kg에 2파운드인가? 뭐 그러니까 한 3,000, 뭐 4,000원? 이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아나요? 곰탕이 한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죠? 꼬리곰탕은 얼마 정도 해요? 한 15,000원, 한 1.5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 귀한 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또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요즘 인기 있는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수리남이라는 그, 여러분은 보면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보면 안 되는데 본 사람이면 회개하고 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부터 수리남에 가짜 목사가 나와서 그 굉장히 마약을 팔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이 교훈적이진 않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누가 이제 그걸 사람들이 인기 있기 때문에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쭉 그 전체를 다 보진 않고 요약본을 좀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에 어떤 게 나와요? 네. 대답을 선택 못 하겠죠, 그죠? 네. 홍어가 나오죠, 홍어. 홍어는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굉장히 귀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홍어를 수리남에서는 어때요? 먹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팔면 떼돈을 벌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건데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떤 케이스가 나오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이따 해드릴 거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을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 한번 준비해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주었습니다.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사냥을 갔던 그의 형 에서가 막 돌아왔습니다. 에서도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축복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받게 될 것이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울부짖고 슬퍼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여기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미 축복을 받고 간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해서 축복을 빼앗겨서 울부짖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자, 이두 사람을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축복,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과 이미 굉장히 귀한 것을 가졌으나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귀한 것을 귀하다고 생각하고 받으려고 했던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퀴즈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권은 제가 안 나눠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받지 못했으나, 가지고 있었으나 그게 귀한 줄 모르고 홍어를 버리듯이, 소꼬리 그 귀한 것을 버리듯이 버렸던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에서예요. 맞아요. 다른 친구도 다 아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거죠? 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이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하면 잘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멀리 가면 너무 힘드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큐티 한 사람 손들어 볼까요? 좋아요. 이제 이 사람들한테 좀 유리할 거예요.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본문의 내용을 아는 사람 손들어 봐요. 그리고 대답해 줘요. 어떤 사건이 나오죠? 와, 제가 예배 끝나고 응분의 대가를 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 잘했어요. 장작권을 팔았는데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초 가이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육도 좀 많고 사냥을 잘하고. 그래서 사냥을 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야곱은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집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뭘 했냐면 죽을 꺼냈어요. 여기서는 팥죽이라고 나오는데 팥죽은 아니고 다른 종류의 죽이에요. 어쨌든 그 죽을 꺼내서 먹고 있으니까 에서가 어때요?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죠? 근데 배가 고파서 그 죽을 한 그릇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좀 치사해요, 그죠? 장자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장작권이 귀해요? 아니면 저 파죽이 귀해요? 장작권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엄청난 축복의 고난인 거예요. 그걸 다 필요 없어 가져가, 그리고 팔아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또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27장이잖아요. 27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장면이 되면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언제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의 사건. 믿음으로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그죠?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고 평화의 통로가 됐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뒤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별 이야기가 안 나올까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쓱 죽을 때가 다 됐다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27장 1절에 여러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눈이 왜 어두워졌을까요?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어두워졌겠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로 가면 누가 나와요? 어린 사무엘을 지켜보았던 후견인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죠? 엘리 제사장도 그 이상이 희귀하게 보이고 기도를 잘 안 했던 그런 제사장이었던가 봐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삭이 과연 눈이 어두워졌던 게 영적으로 어두웠던가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삭이 그때 누구를 불러요?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부르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 죽, 네가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죽을 끌어다오.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조금 인간적인 냄새가 나죠. 그죠? 그죠? 또 조금 더 볼까요? 그 2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머니가 이름이 누구예요? 리브가죠. 리브가. 영어로 레베카죠. 그죠? 레베카. 그 사람이 임신을 했을 때 복중에서 두 아이가 뛰어노는데 그 아이 이름이 야곱과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이삭에게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당연히 해줬을 거예요. 알 거예요. 그게. 이삭이 그걸 몰랐다면 이삭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에요. 가정에 제사장이고 가장이잖아요.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좋아하는 그냥 에서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장작권을 팔아먹은 그 아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몰랐다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에요. 눈이 어두워져 갔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갔던 그 상태를 저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야곱을 복을 줘야 되는데 이삭을 주려고 하니까 그때 밖에서 뜯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안에 리브가가 듣고 있었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리브가가 생각을 하고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한테 빨리 쫓아갔죠. 그래서 너 내가 죽을 준비할 테니까 너는 이제 복을 받을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러고 이야기를 했죠. 야곱이 좀 겁이 많았던가 봐요. 아버지한테 저 들키면 큰일 나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좀 더 대가 찼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네 형 에서의 옷을 갖다 입히고 오죠. 냄새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만들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에서는 틀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틀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예요? 예, 염소 가죽을 손에 턱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부들부들 뚫면서 들어갔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눈이 어두웠으니까 손을 더듬어가지고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뭐 약간 굵게 했겠죠. 예, 제가 뭐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그걸 이상하지만 그래도 축복을 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삭이 여호와의 일의 사건에서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죠? 실제로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캠퍼 때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그죠? 떠오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유지하고 더 은혜 가운데 나갔던 사람이 있고요. 또 조금씩 눈이 이삭처럼 어두워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이삭처럼 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큐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큐티, 기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날이 지날수록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져가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축복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받게 될 것이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울부짖고 슬퍼하면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여, 제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이삭이 복을 줬다고, 이삭은 얼핏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만 이삭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읽으면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삭이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 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주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참 당황스럽지 않아요? 이 축복권이 뭔데 도대체? 왜 울부짖으면서 난리를 치고 아버지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필요없는 쓰레기처럼 여기다가 이 소중한 것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줄 복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뭔데 이렇게 난릴까요? 그 당시에는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는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음 주면 중간고사 시험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삭처럼 눈이 멀어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찾는 여러분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8절에서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면 그러면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빌어주실 남은 복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네, 아버지여,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네, 아버지여. 에서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거하는 곳은 땅이 풍요롭지 못하고 저 하늘의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해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힘없이 애쓰면 그가 시온 멍에를 내 목에서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 에서가 어떤 족속의 조상이에요? 에돔 족속. 세일산에서 거하는 그런 족속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것을 알게 될 거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해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 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누구예요? 야곱의 그 삶의 태도,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둘째는 뭘까요? 둘째는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야곱의 삶이 그러나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반면 교사가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어려운 말을 써서 영어권 친구들한테는 미안해요. 반면 교사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야곱의 가치관을 한번 배워볼게요. 야곱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던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그게 나쁜 뜻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게 소중하니까. 여러분, 비트코인 4,300억 있다고 하면 그걸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잡겠죠. 버릴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러나 비트코인 7,000개, 8,000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나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임스 화일스가 버린 것보다 더 소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시기가 청소년 시기잖아요. 그죠? 청소년 시기, 이 시기를 여러분 소중하다고 생각한 사람 손들어 볼까요? 네. 굉장히 답을 미리 알고 나온 사람 같아요. 감사해요. 네. 이 시기가 참 어떤 사람한테는 거추장스럽고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저만 해도 그랬어요. 저도 언젠가 여러분한테 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청소년 시기, 특별히 고등학교 시기를 보냈어요. 좀 회상하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알았다면 훨씬 쉽게 보냈겠죠.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것도 참 소중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갈망함이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니까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소중했던 시기. 그러나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소중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때 이제 절에 다니셨거든요. 지금은 다 교회를 다니세요.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 그런 부모님들 계시죠? 또 뒤에 앉아있는 선생님들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런 귀한 분들이 계신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걸 가졌다고 생각하느냐 못하냐, 그거는 참
여러분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귀한 걸 갖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비트코인 700, 7천 개, 7만 개 이상의 가치가 있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크리스천. You are Christian이잖아요. You are Christian.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이 크리스천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와 땀과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한테는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아는 게 거추장스러운 일일 뿐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걸 안다면 비트코인 7천 개가 들어있는 하드 그 컴퓨터를 버리는 것 그 이상으로 그 귀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그러나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려고 했던 야곱, 움켜쥐는 자 야곱, 야곱에게 너무 큰 것만 이야기해요. 아, 이 사람은 귀한 걸 가지셨으니까 그 끝이야.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조금 잘못 사는 것은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야곱의 그 잘못은 뭐냐면 탐욕과 집착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천지를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면 그것을 받는 것도 정당하고 바르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갖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한번 오늘 본문 41절 4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으면서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본문을 PPT를 띄워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로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 애도해야 할 때가 머지 않았으니 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테다. 맏아들 에서가 한 말을 리브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말했습니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분을 풀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당장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도망쳐서 내 형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당분간 거기 있어라. 너에 대한 내 형 화가 내가 한 일을 그가 잊게 되면 내가 전갈을 보내 거기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너희 둘을 하루에 다 일으켰느냐. 자, 이걸 보면 있잖아요. 축복을 받기만 하면 당장 그냥 천국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삶은 어떻게 됐어요? 당장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어디 하란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타향살이를 했죠? 20년 정도 되죠, 거의, 그죠? 네. 네, 하여튼 고마워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20년 정도의 시간을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사기꾼이 있죠?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 그러니까, 귀한 것을 받을,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한다고 안 주셨을까요? 저는 주셨을 거라고 봐요. 그죠? 어떠한 형태라도 주셨을 건데 내가 그걸 잡겠다고 그냥 나쁜 수단을 자꾸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걸 잡으려고 그 불법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불법적으로 그렇게 취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친구들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더 이상 쉽게가 안 돼요, 제가. 이것을 알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아까 이삭에 대해서 나쁜 면만 이야기했잖아요. 이삭은 믿음에서 굉장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땠어요? 자기가 죽을 그 짐을 지고 올라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연이가 나와서 또 우리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단에 그 시연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만 그 믿음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자, 오늘 야곱과 이삭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야곱은 있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나중에 더 고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얍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믿음의 자손이 아닌 사람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냐 하면 정확히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후손인 거예요. 야곱이 흠도 많고 나쁜 점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었다면 그 방법도 올바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올바른 가운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바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승리하게 삶을 살수 있어요. 그러나 꼭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그 축복,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했던 걸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평생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가졌잖아요. 근데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갈,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에 그 가정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각기 수요하고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그 패키지를 우리 코치님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고 주실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11월 초에 있을 그 행사를 통해서 친구를 초청하는 잔치를 할 건데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귀한 선물을 여러분 친구한테 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만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나쁘게 살면 안 돼요.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크리스천의 자존심은 거룩하게 사는 것과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이라 칭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